안녕하세요. 고수양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양을 보시면은 조금 어려운 모양인데요. 하지만 이좀 단순한 모양이기도 하죠. 자, 이 백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아주 단방에 풀으신다면 고수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잡는 방법을 한번 실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닥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단순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먹이시기는 어떨까요? 예,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괜히 이게 두 점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사활 잡으러 가다가 이렇게 손해보면은, 아이, 정말 속상하죠? 잡지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예, 그게 대체적으로 하수들이 많이 저지르는 아주 상수들이 좋아하는 케이스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잡으러 와서 대래 손을 보고. 안 되겠습니다. 아, 요런 자리가 급소갔죠? 이렇게 두면은, 백이 어딜 둘까요? 이렇게 잡겠죠? 먹여친다? 예, 이때는 이것도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어가지고. 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두 점밖에 못 잡아요. 이두점 잡는 거, 이두점 잡는 거, 예, 이건 뭐, 그게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어디일까요? 예, 거의 다 나왔죠? 다 남았으니까 안 나온 데를 한번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급소한 방,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야, 이런 자리가 급소다니. 예, 격언대로 이세 점의 급소는 가운데. 그렇죠? 거기다 딱 끼우니까, 지금 양단수당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둔다. 이렇게 두는 거나, 이렇게 두는 거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둔다. 그러면 단수치고요. 살짝 뻗으면은 양자충이 걸립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러면 백이 이렇게 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기양 단수 죽었네요. 예,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래, 이렇게 끼우면은 어디 둘 것이 없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둬봅시다. 이거는 단수 쳐서, 예, 이거 잡아버리면은,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고, 흑일에 급수한 방 맞으니까는, 예, 바둑이 안 됩니다. 둘 것이 없어요. 둘 곳이 없죠? 야, 그런데 요런 자리 찾기가 첫눈에 딱딱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백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수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